번째 레슨은 using event block, event block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event block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게 이벤트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when green flag clicked, 그리고 when space key pressed 등등등등등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다 when으로 시작합니다. when은 뭐뭐 할 때,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뭐뭐 할 때. 그리고 마지막 두 개는 broadcast입니다. broadcast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메시지.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본 내용들이니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using event block. 돼 있죠.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는 이벤트를 뭘 이벤트라고 그럴까요?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밑에 넣어서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이벤트는 이벤트이죠. 뭘 두고 이벤트라고 할까요? 이죠. 체인지라고 그럴까요? Change in our circumstance. 그러니까 circumstance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변화가 발생한 것, 그 변화를 이벤트라고 얘기해요. 변화가 없으면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사과에서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다거나, 사과에서 나무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거나, 바람이 불거나, 물고기가 뛰어오르거나, 새가 지저귀거나,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강의를 녹화하거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거나, 이게 다 이벤트예요. 다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이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항상 시간과 관계가 있죠. 시간. 이벤트가 related to time. 시간과 관계.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when 뭐뭐 할때 이런 말이에요. 그린 플래그가 클릭되었을 때 혹은 스페이스 키가 프레스다 눌려졌을 때 이런 말이죠. 그죠? 스페이스 키가 눌러졌을 때 혹은 스테이지가 클릭되었을 때 혹은 백드랍 배경 화면이 무엇으로 바뀌었을 때, 혹은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소리가 숫자 10만큼, 10보다 더클 때, 그 소리도 0에서부터 좀더큰건 1이고, 좀더큰건 2고, 뭐, 더큰 거는 30이고, 더큰 거는 40이고, 50이고, 이렇게 소리도 뭔가로 측정할 수가 있단 말이죠. 측정할 때, 10이라고 하는 단위만큼보다도 더 커졌을 때, 혹은 내가 어떤 리시브, 점프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점프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죠? 그리고 점프라고 하는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는 방송한단 말입니다. 브로드는 넓게 넓은 것을 브로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캐스트는 던지는 것을 캐스트라고 합니다. 넓게 던지는 것, 모두가 받아볼 수 있도록 넓게 던지는 것을 브로드캐스트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말로는 방송이라고 그래요. TV 방송, 라디오 방송 이런 것들은 라디오나 TV가 시청자들에게, 청취자들에게 모두에게 넓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점프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나서 and wait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거 반응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요 각각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when clicked 많이 봤던 거죠. 그러니까 통과. 그리고 when space key pressed. 스페이스 키 외에도 어떤 키, 예를 들어서 up arrow 화살표를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이 이루어질 것인지 등등등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그러니까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에 when this sprite clicked,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되었을 때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스프라이트는 스프라이트 2입니다. 이두 번째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그때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다 많이 봤던 내용이죠. 다음에 when backdrop switches to backdrop 1, backdrop 1으로 바뀌었을 때 말입니다. 지금 백드랍은 뭐뭐 있는지 볼까요? 백드랍 파이 파란 색으로 변화가 됐죠. 보시면은 백드랍 들어서 보시면 백드랍 1 있고 XY 그리드가 있어요. 그리고 복제를 하나 더 할까요? 다음에는 얘는 백드랍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하나 더 복제를 해볼까요? 듀플리케이트 하면은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 우리가 암을 하나 뭐 간단하게 컴플드 투 벡터 한 다음에 간단하게 암을 하나 그려 놓죠. 이렇게 하나 하고 색깔은 우리가 좋아하는 파란색 이거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 백드랍 XY 그리드 2에 얘는 그리고 얘는 백드랍 2인데 백드랍 2니까 얘는 또 2라고 지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T 선택을 하시고 클릭을 하면은 글자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어머나 됐습니다. 2 크기도 좀 키워볼까요? 조금 키워서 백드랍 2 그리고 위에 올려놓을게요. 얘는 백드랍 1 얘도 크기를 좀 키워서 자, 선택하는 버튼 누르고 크기를 좀 키우고 당겨서 위에 올려놓습니다. 얘는 백드랍 1이고 백드랍 2이고 XY 그리드 1이고 XY 그리드 2예요. 그죠? 이렇게 지금 4개의 백드랍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백드랍을 스위치 백드랍 1으로 바뀌었을 때 혹은 백드랍 2로 바뀌었을 때 혹은 백드랍 XY 그리드가 나타났을 때나 그리드 2가 나타났을 때 어떠어떠한 일들을 진행을 해라라고 명령을 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여러 차례 봤으니까 뭐 굳이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다음 when loudness가 10보다 클 때, 그때 뭐 어떻게 하라. 이건 우리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when loudness가 그러니까 소리예요. 소리가 10보다 클 때, 혹은 타이머가 10보다 클때 등등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oudness가 10보다 클때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을 cat 1 얘가 cat 1이네요. 얘는 cat 2. cat 2를 선택을 해서 그런 다음에 볼까요? 넣고 다 넣고 조금 화면을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백드랍 스위치 이제 2 백드랍 1에서 지금 현재 백드랍 1에서 지금 2네. 현재 2이고 XY 그리드로 바뀌었을 때 혹은 백드랍 1으로 바뀌었을 때 이때 뭘 어떻게 해라. 얘가 껑충 뛰어오르게 해라. 모션에서 무브 뭐한100 백스텝 가도록 해라.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어딨나요? 룩에서 들어와서 넥스트 백드랍 요거 있죠? 얘를 클릭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볼까요? 클릭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백드랍이 1으로 바뀌었고 그런 다음에 얘는 100걸음을 앞으로 갔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구분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구분이 좀더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10으로 바꿔주고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컨트롤 들어가서 우리 다음에 공부할 컨트롤 리핏 10 해서 10걸음을 앞으로 갔다가 그리고 또 10걸음을 뒤로 가는 거 그대로 복사하죠. 듀플리킷 해서 뒤에 붙여놓고 얘는 마이너스 10 해주고 그리고 이 과정을 포에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요렇게 얘기를 안에 넣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백드랍을 이렇게 2 아니 백드랍 1으로 지금 지정해 놓을게요. 백드랍 1으로 하고 지금 1이네요. 1에서 2로 바뀌었을 때 어떤 동작이 발생하도록 할 수가 있겠죠. 자 클릭해 볼까요? 룩 들어서 넥스트 백드랍 얘입니다. 얘를 클릭해 보죠. 그러면은 요렇게 그죠? 그리고 어떤 백드랍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이다. 다음 when에 들어가죠, 그죠? 자, 다음 loudness도 있었죠? loudness, when loudness가 10보다 크면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이 loudness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마이크에 들려오는 소리, 컴퓨터 주변에서 누가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숫자 10보다 더클 때, 그죠? 볼륨, TV 볼륨 같은 걸 측정할 때 볼륨이 아예 없을 때를 제로. 볼륨이 무지무지 클 때를 100이라고 뒀을 때, 그 중간인 10, 혹은 20, 혹은 30, 우리 이렇게 단기를 정할 수가 있죠. 그죠? 그때 우리 측정하는 수치가, 이 숫자도 현재 10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TV 볼륨이, 자, TV 볼륨이 가장 높은 것 이만큼. 이만큼이 가장 높은 볼륨 상태예요. 조금 연하게 하고, 테두리를 주고 해서 지금 가장 높은 상태의 볼륨이 이러하고 그죠? 그런데 이것보다 볼륨이 조금 낮은 상태는 이 상태이고 이것보다 좀더 낮은 것은 이 상태 이것보다 좀더 낮은 상태는 그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거보다 더 낮으면 이만큼, 더 낮으면 이만큼, 이만큼 더 낮으면 이만큼이고 아예 소리가 안 나면 이만큼. 이렇게 소리의 정도를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낮은 것을 제로, 가장 큰 것을 100으로 두었을 때 그 중간에 10이라고 그러면 한 이 정도에 와 있겠죠. 그죠? 이 정도 10. 그죠? 얘가 이쪽으로 와 있겠네. 이 정도 단계에 있을 때 컴퓨터 주변에서 나는 소리가 이 정도 크기일 때, 이 정도 크기일 때 어떤 동작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라우드니스 10이고, 숫자는 우리가 여기다 10이 아니라 20을 넣을 수도 있고 혹은 단지 5만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해서 볼까요? 지금은 아무 소리도 자, 소리가 이미 제 소리가 10보다 커져 버렸어요. 다시 이걸 한 30 정도 해볼게. 그래서 갔다가 갔다가 지금 아무 또 30 넘었습니다. 자, 목소리, 제 목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목소리의 크기 50으로 측정했어요. 50으로 측정했는데 지금 고양이가 안 움직이고 있죠, 얘가. 그런데 제가 목소리를 확 키우면 움직이잖아요. 제 목소리 크기가 50을 넘었었단 말이에요. 50을 넘었으니까 얘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라우드니스가 하는 역할입니다. 일단 끊을게요. 끊고 다음은 자, when I receive a message가 있고 when I receive a message 그리고 broadcast message가 있습니다. 그래서 broadcast에서 내가 점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broadcast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알리는 것을 broadcast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모두는 누구예요? 현재 지금 보시면 cat1과 cat2가 모두예요. 근데 cat2가 지금 점프라고 메시지를 내면 이 메시지를 누가 받아볼 수 있느냐 하니까 둘 다 받아볼 수가 있어요. cat1도 받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cat2 자기 자신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메시지 보낸 것을 자기도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해서 자, cat2 자기가 점프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자기가 받았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걸 복사해서 cat1에다 넣었잖아요. 방금 넣었으니까 cat1도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남겨놓고 이전에 있던 거는 지워버리고, 그래서 move 10 step보다는 좀 다른 거 할게요. 얘는 motion 들어가서 change y 끙충끙충 뛰어오르는 걸로 하죠. 끙충끙충 뛰어오르게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0. 그리고 메시지는 점프. 방금 제가 점프라는 메시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게 나타나요. 그죠? 점프. 그래서 자, 다시 cat2로 들어와서 cat2에게 우리가 점프라는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거, 이걸 클릭하면 되겠죠? 얘를 클릭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꼼짝도 안 하고 있죠? 왜 그래요? 자,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여기 메시지에서 점프를 안 바꿔줬잖아요. 그죠? 다시 볼까요? 하니까 자,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브로드캐스트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중에서 맨 밑에 보시면은 브로드캐스트 점프 앤 웨이트가 있죠. 요거는 곧 에피소드가 나오니까 그 에피소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